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부천의 서울카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산 음료 검정 시험 기출문제부터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다섯 번째 지방의 통치제도 정비에 대해서 볼 차례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고려가 중앙을 제외한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려 지방 행정제도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1번, 민정과 군정으로 이원화된 불완전한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나라를 똑같이 다스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5도, 어느 지역은 양계라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죠. 두 번째는요,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중요한데 그것은 선생님과 필기를 함께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비제도의 과정이다. 첫 번째는 초기입니다. 건국 초기에는 수령, 한마디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금유화 조정이라는 조세를 관장하는 사자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방관이 아닙니다. 단지 조세만을 걷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요, 금유화 조정이라는 사자를 파견하였다.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종입니다. 성종은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왕권 강화 혹은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제도 역시 확 개편을 했는데 그게 바로 12목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기구를 설치했고요. 거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지방 곳곳에 살고 있는 호족을 누르고 이제 왕의 관리인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중요함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정비를 되어 오다가 현종이라는 왕 때 지방제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도와 양계 라는 체제가 이때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4번 중기 이후에 속현에 간부를 설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지방관을 파견한 주군 주현보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속군이 많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방관이었던 간부를 계속적으로 파견해 나갑니다. 확실히 중앙 집권을 위한 어떤 제도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니까 계수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나옵니다. 이 계수관은요, 아주 좀 과도기적인 그런 지방관이에요. 언제 있었냐면은 여기 성종부터 현종으로 넘어오기까지 여기에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계수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반도가 절대적인 면적이 작긴 하지만 막상 다스리려면 되게 큰 나라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관리만으로는 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또 다른 관리인 계수관을 파견했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의 5도와 네 번째의 양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잘 그리는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고려는요, 이 윗부분을 모두 다 다스리지 못했죠. 이 윗부분은 중국인 당나라한테 뺏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했던 이 지역, 그리고 언제나 외부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이 지역에는요, 양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부분에는요, 도를 다섯 개 설치합니다. 그러므로 5도가 되는 거죠. 5도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이다. 그리고 각 도에는 안철사를 파견하였다. 아하, 5도의 장관은 모두 다 안철사구나. 기억을 보니까, 1번을 보니까 바로 안철사가 나오네요. 이 안철사의 특징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중앙에서 5에서 6두품의 관리가 파견되었다. 5에서 6두품은 상당히 낮은 관직이었다. 그리고 봄, 가을 6개월 주기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권한이 약했다. 계속적으로 안철사가 약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권한,
형벌과 감옥을 관장하고 공무와 방무를 수납하여 개경으로 수송하는 일을 했고 군사를 통솔했으며 농업과 양잠을 관장했다. 하는 일은 많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찰사는요, 5에서 6두품의 낮은 관직이었다. 그리고 임기는요, 6개월이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아주 많았다. 무엇이 있었나요? 뭐, 형벌도 관장했고, 또 공무와 방무를 개경으로 수송하는 일도 했고, 군사적 일도 했고, 뭐 했나요? 농사일도 관여했고 하는 등 하는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향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리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호족들의 후예예요. 하지만 호족이었지만 중앙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향리라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향리는요, 어느샌가 지방 행정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향리는 속현에서 조세 및 공무를 징수하고 노역 징발과 같은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한마디로 호족이 전락했다. 언제? 성종 때.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양계 볼게요. 군사 행정기구이다. 그리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한마디로 여기 있었던 장관은 병마사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밑에 보니까 삼경도 있죠. 삼경은요, 수도였던 개경을 포함해서 또 다른 곳에 준수도를 두는 거예요. 보니까 개경, 평양에 서경을 두었고요. 옛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동경을 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남경이 동경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양, 오늘날의 수도인 서울이 이때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특수행정구역 보겠습니다. 향부곡소에는 밑줄을 쭉 치고 별표를 좀 쳐주세요. 아까도 계속 말했습니다. 뭐 주군, 주현, 속군, 속현과 같이 계속 말한 지역은요, 아주 커다란 지역입니다. 군과 현을 단위로 하였죠. 이렇게 큰 단위를 할 수 없는 지역 혹은 반란을 일으킨 지역에는요,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요, 일반적인 백성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향과 부곡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해서 더 많은 곡물을 내야 됐고요. 소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수공업품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합쳐서 부곡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지방 통치제도 봤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3회 1급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던 고려시대 관료에 대해 옳게 설명한 건 누구냐? 첫 번째, 수령의 잘잘못을 살펴 포상하거나 내쫓았다. 수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생의 고통을 두루 살펴 농업과 양잠 권장한다. 세 번째, 형벌과 송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핀다. 네 번째, 공무와 방무를 수납하여 개경으로 수송한다. 아까 많이 들어봤죠? 바로 안찰사라는 사람이 했던 업무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보기 볼게요. 1번,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바로 나오네요. 군사적 기능 맞습니다. 2번, 출신 지역에 임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관련 없고요. 3번, 임기 2년 아니죠. 임기 6개월이고요. 4번, 대부분 3품 이상의 고위관료? 아닙니다. 5에서 6품의 낮은 그런 관직이었죠. 5번,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을 통치하던 최고의 외관이다. 외관은요, 아예 그쪽으로 파견해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안찰사는요, 6개월만 거기에 있으면 됐기 때문에 외관이 아니라 경관입니다. 경관. 한마디로 서울 경자를 써서 수도에 머물고 있던 중앙관리였던 거죠. 잠깐 파견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는 6번 고려의 군사 그리고 관료 교육 다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군사가 있습니다. 군사제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나누는 일이죠. 중앙군사와 지방군사. 중앙군은요, 2군 6위입니다. 2군 6위. 지방군은요, 5도에 있었던 주현군. 이들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에 있습니다.
주진군 그리고 이들은요 병농일치제입니다. 한마디로 농사꾼들이 그대로 병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병농일치제다. 이 말은 즉슨 직업군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2번 관리등용과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등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들은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 제도는 바로 광종 때 만들어진 과거제고요. 누군가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음덕으로 그들이 아주 높은 고위관료였기 때문에 아들 역시 관료가 될 수 있는 무능, 음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리로 등용되는 길은요 크게 과거와 음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어떤 시험을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과, 음서, 잡과, 승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료가 되는 길은 바로 문과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누군가들은 시를 잘 짓는 사람, 그리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들은 육유공전을 달달달달 잘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은요. 당시 재수과라고 하는 과목을 봤고요. 육유공전을 달달달달 잘해오는 사람은요. 명경과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승과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승려가 되려면 봐야 됐던 시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기술관이 되는 잡과가 있습니다. 뭐 천문을 보는 그런 관, 법을 담당하는 그런 관, 또 뭐 있나요? 역법, 한마디로 통역을 하는 그런 관과 같은 기술직을 보는 사람들은 잡과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의 과거제는 문과가 있었다, 승과가 있었다, 잡과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를 좀 혼란시키는 게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관을 뽑는 시험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틀렸다 표시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관은요 조선시대 때 나온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서란 무엇이냐? 음서 볼게요. 공신 및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와 손, 아들과 손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서. 대부분 오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이 봤다. 근데 누군가들은요 음서를 통해서 관리로 등용된 이후에 다시 과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개가 언제는 합치되기도 했구나 라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2번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교육제도 역시 성종이 정비를 합니다. 우리의 성종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유명한 국자당 언제 설치됐냐? 성종 누구의 건의로? 최승로의 건의로. 국자감 보겠습니다. 개경에 설치된 국립대학이다. 여기에는요 국자가 퇴학 사문학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밑줄 치겠습니다. 각각 3품, 5품,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교를 공부하는 곳이지만 자신의 신분에 따라 나누어 들어가야 된다. 3품, 5품, 7품으로. 그래서 국자감 옆에다가는요 여기는 신분에 따른 입학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앙에 있었던 대학이라면요 지방에도 학교가 있겠죠. 그 지방에 있는 학교는요 향교라는 곳입니다. 밑에 향교 있죠. 각 주마다 설립되었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학교제도까지 봤으니 왜냐 관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번 8회국 9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가에는 제술명경 두과가 있다. 아하 이거 과거제구나. 왜? 문과 속에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죠. 문과를 통해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의한 서용 성중 애마의 서용 남반 장로에 통한 승전 등이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
나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관리로 진출하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아하 이거 음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과거고요. 나는 음서입니다. 기억, 가보다 나가 먼저 제도화 되었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물음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가와 나를 모두 거친 관리 있다. 맞습니다. 디귿, 백정목미는 법률상 가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과거제,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과거제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모두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인이면 귀족을 포함한 모든 백성입니다. 노비를 제외한. 그래서 여기 디귿, 백정농민은 법률상 가해 응시할 자격이 없다? 이거는 틀립니다. 릴, 문벌귀족은 나를 통해 관직 등용의 특권을 누렸다. 이것 맞죠. 음서를 통해 귀족은 또다시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모르더라도 니은과 리을이 확실함으로 우리는 4번 찍을 수 있습니다. 가는요, 광종, 쌍기의 건의로 의해 광종이 정비했고요. 나는 목종 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도 틀립니다. 7번,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눈을 반짝, 귀를 쫑긋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시절을 보낼 때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고려에 대해서는요 수없이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헷갈리는 게 고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조되는 게 있는데 고려에서는 지배층을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에서는요 지배층들의 어떤 체질, 그들의 특징에 따라서 확확 정치며 외교관계며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심이 되는 건 지배층이죠.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있습니다. 고려를 먼저 연집단, 제일 먼저 연지배층은요 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었죠. 이 호족이 다스렸던 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왕건 태종, 태조죠. 태조 왕건부터 최승로에 의한 성종 때까지입니다. 이때만 해도 호족들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졌죠. 하지만 이들이 점점점점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아주 좋은 가문의 귀족이 되죠. 그래서 좋은 가문, 문벌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은요, 점점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문벌 귀족화 되게 됩니다. 이 시절은요, 성종의 뒤이은 목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목종, 뭐, 현덕, 정문, 순선, 순서도 헷갈리네요. 목종 다음에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과 같은 아주 긴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벌귀족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처단이 되나요? 바로 칼에 의해서 처단이 되죠. 그 칼은요, 바로 무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신들에 의한 시대가 오게 되죠. 무신들은 또 누구에 의해 망하나요? 외부 세력이었던 원나라, 몽골에 의해 망합니다. 그러므로요, 다음 세대를 잇는 지배층은요, 몽골과 가까웠던 친몽골 세력입니다. 그들이 나라의 지배층이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권문세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문세족은 나라를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한 아주 새로운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집단의 이름은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개편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7번째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는요 바로 이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 콕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부분에서 형성 볼게요. 지방 호족 출신과 신라 유투품 계통 유학자들이 정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여러 대에 걸쳐 일부 가문이 높은 관직과 권력을 차지하면서 문벌, 한마디로 좋은 가문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들의 특징, 여기 중요합니다. 특징을 보니까 정치와 경제적 특권,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유지를 합니다. 먼저 이들, 귀족은요. 문벌 귀족은요,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지만 음서라는 것을 특히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치에 진출을 해나갑니다. 거기를 보면 과거와 음소를 통해 관직 독점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유지를 해나갔냐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과거를 통과해서 관직자가 되면은 과전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의 덕에 의해 공운전이라고 하는 것도 받게 됩니다. 이 공운전은요, 엄청나게 좋은 특권을 많이 가진 토지제도예요. 왜냐면은 이걸 세습할 수도 있고 농민들에게 어떤 노역을 징발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 왕, 그리고 몽골귀족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폐쇄적으로 통혼을 해간 혼인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폐쇄적인 혼인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들 문벌 귀족의 형성 부분에서 알아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문벌 귀족은요, 정치적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음서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어차피 관료면 받는 과전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공음전을 통해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왕과 귀족 그들만의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지위를 유지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옛날의 호족들은 이제 가문이 좋은 귀족이 되어 나갑니다. 하지만 부자의 꿈은 뭔가요? 부자의 꿈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 역시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손에 쌀 주머니를 쥔 원숭이와 같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그걸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나라가 흔들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문벌귀족 사회의 전개 그리고 동요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파트는요, 동요입니다. 밑에를 보니까 숙종, 예종, 인종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요, 문벌귀족 시대를 이끌 때 이 부분, 아주 뒷부분을 이끌었던 왕들입니다. 문벌귀족들이 너무나 강하자 왕들은 이들한테 질려버립니다. 안 되겠다. 나 왕이야. 왕권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벌귀족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반짝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숙종, 예종, 인종이라는 왕들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은요, 중화입니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왕 때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문벌귀족은 여전히 강했고, 그래서 화가 난 무인들이 이제 칼을 들고 문벌귀족을 죽이게 되고 사회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점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러면 숙종은 어떤 왕권 강화책을 폈는지 볼게요. 기역,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었다. 서적포에 밑줄 쳐주세요. 니은, 숙종의 후원으로 의천이 천태종, 여기도 밑줄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태종은요, 당시 새로운 그런 불교 종파예요. 그랬는데 왜 의천이 천태종을 만들 수 있게 숙종이 후원을 해줬냐면 당시 가장 강했던 문벌귀족인 인주 이씨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주 이씨가 법상종과 친했기 때문에 왕과 친한 천태종을 확 키우려고 들었던 거죠. 볼게요. 니은, 숙종의 후원으로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하여 인주이씨와 연결된 법상종을 누르고 불교를 통합하려 했다는 것. 디귿 보겠습니다. 주전관에도 밑줄을 쫙 쳐주세요. 주전관은요, 동전 같은 거 찍어내는 곳입니다. 화폐 찍어내는 곳. 그렇다면 왜 주전관을 설치해서 화폐를 찍어냈냐? 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주세요. 화폐 주조라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유통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국가가 거대한 돈의 그 흐름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리을, 윤관의 별무반 창설. 이들은 여진과 싸우기 위한 부대였는데 왜 이것을 창설하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국의 군역 자원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전국의 군역 자원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 한마디로 귀족들이 사병을 갖지 못하고 모두 다 왕의 군대로 편입될 수 있게 별무반도 창설한 겁니다. 2번 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종은요 숙종보다 훨씬 온화한 방법으로 왕권 강화를 펴나갑니다. 어떤 방법? 유교를 진행시키는 방법. 왜? 유교는 왕권 강화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니까.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관학을 진행했다. 옆에 칠제 양형고에는 밑줄을 쫙 쳐주세요. 칠제는요 국자감에 설치한 7개의 강좌예요. 당시 문벌 귀족들이 만들었던 학교 사학이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국학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자감을 살리기 위해 7개의 전문 강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국자감에 돈을 대기 위해서 양형고라고 하는 창고도 만들어내죠. 창고는 아니지만 어느 밭, 논 이런 거를요 모두 수확물을 국자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니은 청양곽과 보문각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학문연구기관이고요. 예의상정서도 밑줄을 쳐주시고 리을 속현에 간물을 두었다는 것도 밑줄을 쳐주세요. 너무나 외울 것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간물을 왜 파견하나요? 이거 지방관이죠. 한마디로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을 억누르기 위한 왕권강화 책이죠. 미음 보시고 우리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억, 김부십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라는 점은 아직 머리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니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발생 이 부분에 먼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귀족은요. 왕이 점점점점 왕권을 강화하려 하자 그에 대응합니다. 그 대응이 바로 여기 이자겸의 난입니다.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모총은 서경천도 운동 모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이자겸의 난과 다섯 번째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지울게요. 당시 시대는 문벌귀족 사회였고 마지막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반짝 노력했던 우리의 숙종, 예종, 인종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바로 이제 무신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임종이라는 왕 때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자겸의 난, 이거는요 왕 사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장인입니다. 근데 또 왕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왕의 장인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다?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인종에게요 자신의 두 딸을 모두 바칩니다. 근데 이자겸의 딸은요 인종의 이모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얽히고 설키게 혼인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절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세력은 무지무지 강했죠. 심지어 왕보다 강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국왕과 특정 문벌 귀족의 대립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국왕,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근 세력들과 이자겸을 비롯한 문벌 귀족과의 한판 대립입니다. 원인을 볼게요. 경원 이씨 집안은 왕실 외척으로서 문종부터 인종 때까지 8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왕의 측근 세력과 대립을 했다는 것.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있고 경관을 보니까 왕의 측근 그리고 누구? 이자겸 세력이 한판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한판 붙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척중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그게 바로 뒤에 있죠. 경과를 보니까 인종의 이자겸 제거 시도가 실패해버렸고 이자겸과 척중경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왕에게 포섭된 척중경이 이자겸을 제거했다.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 경원이 씨 세력은 몰락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요. 왕의 측근과 이자겸 세력이 대립했죠.
하는데 먼저 왕의 측근이 이자경을 죽이려고 주사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이자경은 이들을 물리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자경 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자경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의 스토리라면 이것의 결과를 역시 알아야겠죠. 그리고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향을 보겠습니다. 중앙 지배층의 분열이 심화되었고 문벌 귀족 사회 붕괴가 촉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문벌 귀족 내부에서 이제 사이가 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겸이라고 하는 세력이 없어진 이후에 문벌귀족 세력이 종식되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많은 문벌귀족 중에서 인주 이씨 하나만 없어지고 또 다른 문벌귀족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세력은요, 바로 개경, 당시 수도였던 개경 세력이었고요. 특히나 경주 김씨 세력입니다. 이제 인주희 씨가 아닌 경주 김 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의 결과는 개경 세력의 성장, 그리고 경주 김 씨의 권력 장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꼭 써두세요. 그러면 두 번째, 요청의 성향천도 운동 보겠습니다. 모청의 성형천도 운동. 이건요, 왕 13년에 일어난 겁니다. 왜 요청이란 사람은 이동을 하고자 했는지 먼저 원인을 보겠습니다. 당시 개경 세력이 너무나 강했어요. 수도권 내부에 사는 문벌 귀족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 세력들은 모두 다 소외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방 중에서도요, 그나마 강했던 성형 세력, 한마디로 평양 세력들은 이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 니네 개경만 항상 권력을 차지해? 이제 서경 나도 한번 차지해보자 라고 하는 서경 출신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격을 보니까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경 출신 사이의 외교 문제 대립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외교 문제 이전에 먼저 서경 천도 세력의 불만이 있습니다. 서경 세력의 불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특히 오랑캐가 세웠던 금나라의 사대를 취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신하가 되어버린 거죠. 왜? 금과 싸웠다가는 내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금나라의 신하의 예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서경 세력은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서경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역이에요. 우리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오랑캐가 세운 금나라에게 신하의 자세를 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경 세력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예요. 그래서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걸 출신 관료 사이의 외교 문제가 대립했다. 왜냐면 금의 사대 요구에 이자겸은 사대 외교를 수용했고 이자겸 제거 이외로 문벌 귀족들은 사대 외교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서경 세력은 원래 불만이 있었고 또 개경 세력들의 외교에 불만이 있었다. 이 외교란 오랑캐가 세운 금나라에 대한 사대적인 태도였죠. 이 사대라는 말은요, 군신관계입니다. 한마디로 금이 군주고요, 우리나라가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과를, 원인을 보겠습니다. 요청 등은요, 무청 등의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추진합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세요. 이게 항상 못마땅했기 때문에 요청이라는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하나의 원인으로 삼아서 서경으로 이사하자라는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칭제 권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합니다. 칭제 권원은 이세우리도 황제를 칭하자는 것, 그리고 금국을 정벌해버리자는 것, 이걸 주장합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또 쫙 쳐주세요.
하지만 개경의 보수 세력은 반대했고 서경 천도 운동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니까 서경 천도 계획의 좌절로 요청되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는 대위, 연호는 천계, 그리고 천견 충흥은 등 자주의식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반란 역시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의 부대에 의해 진압이 되고요, 요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는 서경 세력의 몰락이다. 그리고 그대로 문벌귀족 사회가 유지되었고 모순이 격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이 뭐 이제 칼을 들고 문벌귀족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평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평가,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사건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도 밑줄을 쫙 쳐주시고 별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랄게요. 1000년 내, 총 1000년이라는 시간 중에 뭐 제일 1대 사건이다, 최고의 사건이다. 한마디로 이게 실패한 게 좋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묘청이라는 사람의 말이 좋다는 말일까요? 묘청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동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고구려 계승을 해서 더 북방으로 치고 올라가야 됐다라는 게 신채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가 민족주의가 실패하고 사대주의가 승리를 거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민족주의가 쇠퇴했다고 평가하였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원인은요, 개경 세력의 불만입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리고 더불어서 개경 세력들의 외교에 불만을 가져요. 그 외교란 금의 사대관계를 취했던 거죠. 누가? 이자겸이. 그리고 이자겸을 이은 김부식이. 그랬기 때문에 묘청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주장은요,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도 침제 검언하자는 것 하나, 그리고 금국을 정벌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개경파 김부식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떤 반란? 국호는 대위라고 했고요. 그들의 군대는요, 군대 전에 연호도 하나 있죠. 그들의 연호는요, 천계라는 것이었고 그들의 군대의 이름은 천견, 한마디로 하늘에서 견, 파견한 충의군, 충미군이라는 군대였다는 것. 하지만 이들의 반란 역시 개경파의 진압으로서 실패했다는 것. 이게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겠죠. 1번 19회 53번입니다.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선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금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왕이 묻습니다. 왼쪽은요, 일단 저들의 요구를 들어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저들의 요구란 바로 군신관계였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요, 바로 이자겸 혹은 김부식 이런 세력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세력은요, 이자겸에 반대했던 세력들이겠고 대표적으로는 묘청 이런 사람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위한 탐구활동이니까 이것의 주제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최씨 무신정권은 대몽정책을 살펴본다. 아직 몽골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2번, 이자겸 집권 당시 국제정세를 알아본다. 이게 맞겠네요. 왜냐면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받아줬으니까. 3번, 사신저구역 피살? 이거 몽골이고요. 4번,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 이것도 몽골입니다. 5번, 천령위 설치에 대한 고려의 대응? 이거는 후에 신진사대부가 명나라한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13회 고급 10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서경 전역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만일 가가 패하고 나가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은 신채호고요. 신채호가 좋아했던 사람은 묘청,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은 김부식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김부식이 되겠고 나는 묘청이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가, 개경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문벌귀족이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문벌부족 맞습니다. 2번 가, 불교적 요소와 도창사상에 결합된 민간신앙을 신봉했다. 이것 아니죠. 김부식은요 유교를 공부했던 학자입니다. 3번 나, 교정도감과 정방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무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청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나, 국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중풍을 연으로 사용. 이거 광종입니다. 5번 가나, 대결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 외부가 소실되었다. 이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중기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그것의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외관계의 변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